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불닭 시리즈. 라면과 컵라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오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뒤로 다양한 먹거리가 유행 따라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는 로제가 또 핫하게 떠올랐죠. 이러한 트렌드에 맞춘 볶음면 상품이 새로 나온다고 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 신제품 로제 불닭 볶음면을 출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로제 불닭 볶음면은 기존 로제 불닭 2종, 로제 불닭 납작당면, 로제 불닭 떡볶이의 높은 인기와 소비자들의 출시 요청에 따라 출시됐다고 합니다. 불닭, 고추, 크림이 어우러진 K로제 소스의 꾸덕함과 크리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제 불닭 볶음면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은 향후 점자 표기 제품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부에 있는 물 조절선을 전자레인지용과 일반조리용으로 구분해 두 개의 선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또 베이컨과 햄향으로 포인트를 준 로제 불닭 볶음면은 불닭 볶음면 오리지널 대비 맵기를 대폭 낮춰 매운맛을 어려워하는 소비자들도 제품을 쉽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제품의 영양 성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지널 불닭 볶음면 용기면과 비교를 해보면 나트륨, 지방, 포화지방, 단백질량이 조금 줄어들고 탄수화물과 당류, 콜레스테롤이 조금 늘어났네요. 칼로리는 5kcal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제 불닭 볶음면은 용기면으로 출시가 되며 편의점 기준 가격은 1,600원에 책정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삼양식품의 로제 불닭 볶음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과거 인기를 끌었던 불닭과 최근 인기를 끄는 로제를 결합한 새로운 볶음면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전에 매운맛을 조금 줄이는 형태로 까르보나라 불닭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 로제 소스와의 조합은 어떨런지 궁금하긴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는 점은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만 매장에서 판매될 때 이러한 점자 표기를 과연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오리지널의 매운맛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이 만족할 맛이 나올 것인가가 이 상품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신제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